오늘의 뉴스9입니다. 윤미향 의원이 조총련 행사에 참석한 걸 두고 대통령실은 국민 세금 받는 국회의원이 반국가 단체 행사에 참석했다며 비판했습니다. 국민의힘은 윤 의원의 제명안을 윤리위에 제소했습니다.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비판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 대통령실은 전직 대통령이 지나치게 나서는 게 문제라고 직격했습니다. 숨진 초등학교 교사의 49제를 맞아 전국 곳곳에서 교사 5만여 명이 추모 집회를 하고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. 단축 수업이나 합반 수업을 하는 곳도 속출했습니다. 경북 칠곡의 한 종합병원에서 50대 환자가 흉기를 휘둘러 다른 환자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. 6일로 늘어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여객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. 연휴 기간 여행사 예약률은 지난해 30배로 급증했고 항공사는 임시편까지 편성했습니다. 뉴스9에서 뵙겠습니다.